선생님, 제 친구인데 피아노 진짜 잘 쳐요. 야, 피아노 오래 배웠니? 아니요. 아니에요, 얘 진짜 피아노 한 번도 안 쳐봤대요. 네, 안 쳐봤어요. 듣고 바로 쳐요. 선생님이 뭐 하나 치면 듣고 바로 따라 쳐요, 얘. 사주면서 얘기해라. 그립톡이 다 뜯어졌네, 이거. 헐, 대박, 이게 뭐야? 우와, 뭐야? 모르겠어. 내 이름으로 왔어. 삼촌이 보냈네. 우와, 이거 뭐야? 폰 케이스 만드는 건가 봐, 대박. 폰 케이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. 짝꿍이네. 우리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돼. 체육복? 안 가져왔는데. 어떡하지? 그럼 내가 위에 입을 테니까 너가 밑에 입을래? 그래도 돼? 그러면 안 혼나지 않을까? 고마워. 그날 우리는 체육복을 나눠 입었다. 그리고 둘 다 선생님한테 혼났다. 갑자기 틱톡 인싸 됐네. 우리 집 가서 틱톡 찍을래? 너네 집 가서 틱톡? 그래. 천천히 해. 이게 댓글 바로바로 안 달면 나중에 사라져. 없어져? 너무 많이 쌓이면은 시스템 알림에서 사라져서 못 달아. 오, 인기 틱톡커네. 리얼 스토리. 웃고 울고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. 아, 그 신기한 소녀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교 2학년 백설아라고 합니다.
완전 초콜릿 같아. 너 이거 하는 법 알아? 나 이거 하는 거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. 오. 오, 진짜 초코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. 와, 완성이다! 회장님, 요새 틱톡 아시죠? 알죠, 그럼. 이 친구가 요즘 그쪽에서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. 한번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요. 네, 준비해놓겠습니다.